두 명. 빨리 들어왔네요. 뭐 하고 계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바로 들어왔지? 미버스 하고 계셨나? 오빠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다. 나도 보고 싶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뭐해요? 뭐안 해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죠. 아, 머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드디어 왔다, 내가! 하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설레. 아주 좋아. 저도 너무 좋습니다. 먹방에 좋아. 진짜 그럴 거야? 아, 나 배가 진짜 너무 고프긴 한데. 나 근데 지금 밥 먹으면 되게 개걸스럽게 먹을 것 같아요. 뭐 먹을까? 아, 배고픈데. 제가 오늘 3시에 닭가슴살 먹고 안 먹었어요. 집 가서 먹을까? 오늘 할 일이 다 끝났거든요. 곰방와. 뭐 하세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 오랜만입니다. 좀 늦게 왔죠, 제가. 근데 여전히 조명은 정수리이구나. 영어 단어 외우고 있습니까? 뭐 외웠어요? 진구군의 거. 영어 단어 뭐 했습니까? 미스 유, 가와이. 지민 씨 뭐예요? 저 지민입니다. 뭐야? 여기 주름 생긴 것 같은데 방금? 그림자인가? 아, 속상할 뻔했네. 나 이제 되기 싫은데. I have to study. 아, 여러분들, 이틀 전에 1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오려고 했다가 이제 공개되는 것도 많고 여러분들 축제 즐기고 있다길래 잠깐 그 시간을 만끽하게 두고 제가 이틀 뒤에 오늘은 공개된 게 많이 없다 그래서 네, 오늘 왔습니다. 네. 아, 10주년입니다. 뭐 겸사겸사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요즘에 뭐 하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근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먹고 운동 잘 하고, 또 열심히 곡 작업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려요? 아, 내가 흔들고 있었네? 뒤로 가서 손을 안 댈게요. 이제 안 흔들 걸, 안 흔들, 안 흔들 걸, 안 흔들, 안 흔들 거릴 거예요. 네. 아, 10주년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10주년 축하해요. 어쩌다 이게 10년이 돼버렸냐, 이게. 시간이 참 빠르다, 그죠?
가만히 있으면 또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러겠어. 옛날 멤버들이랑 그냥 장난치면서 야, 우리 10년, 10주년 되면은 진짜 뭐 하고 있을까 이랬는데 2명 군대 가.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까? 방탄소년단 10주년 소감 있습니까? 아, 사실 이제 뭐 영어로 일단은 아직 못하겠고요. 생각보다 이게 아, 뭐 게으른 거지. 게으른 게 맞아. 이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일주일에 두번 하고 한번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건 그거고. 10주년 소감. 그냥 딱 여러분들한테 글로 적었던 거가 거의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러고 해 하면서 썼는데 뭐랄까 막 엄청 들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절대로 막 나쁜 그런 게 아니라, 들뜬다기보다는, 이야, 어느덧 10주년이네. 약간 그런 느낌? 되게 재밌고, 재밌다는 감정이 제일 큰것 같아요. 어떻게 10주년이 됐을까. 네. 여러분들, 죽는다고요? 번역기 돌려서 그런 건가? 뭐 아무튼 그래서 아 이거 아까 그 택배 뜯어보고 아직도 손목에 있었네. 여러분들은 10주년 감회 어떠십니까? 잘 즐기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되게 많은 분들이 한국에 또 와주시고 또 축제를 즐기고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너의 일곱 번째 타투가 그리워? 아 이거요? 이거? 네. 10주년 축하해요. 너무 좋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축하해요. 우리 너무 서로 축하한다, 그죠? 아, 이런 건 원래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게 아쉽지.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이렇게 방송도 좀 자주 오고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 머리를 제가 지금 이제 활동이 끝난 지 3개월 됐나? 정도 됐는데, 그동안 머리에 신경을 아예 못 썼었어요, 계속. 그래서 머리가 너무 길긴 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에요. 좀더 이따 잘라야 되느냐. 지금 자르면서 좀 자른다. 머리카락을? 정리한다.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더 그냥 냅둘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머리라고요? 그냥 기름 머리 같은데 다듬어 얼른 묶어줘. 되게 여러 의견이 있네요. 작업하고 있는 곡이니 뭐 언제나 좀 계속해서 꾸준히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계속 열심히 뭔가를 뒤에서
하고 있어요. 뭐야? 5시간 방송해 주세요. 5시간 동안 계속 댓글 해주시면 제가 5시간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킬수 있구나. 김태태 씨. 5시간 내내 댓글 적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수고할게요. 수고하세요. 아, 감사하네. 이게 어떻게 해야 안 흔들거리는 거지? 나도 그냥 뒤에 기대서 좀 편하게 할게요. 그러면 또 가까이 나와. 이게 흔들거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 책상을 안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 진짜 뭘 먹어야 되나? 이 밥을 안 먹어가지고. 아 근데 10주년인데 뭔가 감동스럽기도 하고 너무 좋고 행복한데 뭐랄까 이게 울먹울먹거리는 그런 감정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버스에 써주신 글들을 좀 봤었는데 이제 되게 많이 막 행복해 해주시는 것도 좋았고 막 울고 막 이런 것도 봤었는데, 네,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에서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우나? 통통하시네요. 예, 네, 저 요즘 활동 끝나고 운동하면서 살이 좀 쪘습니다. 벌써 한 4kg, 4.5kg 이렇게 찐것 같은데, 예, 네, 지금 한 62.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저도 다이어트를 이상하게 하지 말고 좀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네, 건강한 식단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뚱뚱해, 뭐가 살쪄. 이거 그거 아니가? 그거잖아요. 그 아이유 선배님. 그 저기 영상 봤었지? 끊기고 화면이 깨진다고? 몇명 그러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나오고 있어요? 끊겨요? 계속 지금? 안 끊겨? 그럼 내 문제가 아니네. 네. 집 와이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요즘에? 비 오는 날 비하인드 풀어주세요. 비 오는 날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에피소드. 비 오는 날이 너무 많잖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비 오면은 운전할 때 힘들어요. 네. 앞이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할 때그 차선 있잖아요. 차선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스트레스를 받죠. 당신이 머리를 좋아한다. 아니야,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이게 좀 상한 머리도 있고 해서 그 약간 그거 한 거거든요. 그 아니야, 웨이브 살짝 넣은 거라 해야 되나? 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 살짝 했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 제 건강 피크입니다. 제일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몸 스스로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너곧 금발이야? 이거는 염색을 해달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은발 염색해주세요. 근데 제가, 저도 요즘 이게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머리를 자르면 길고 싶고, 길면 짧게 하고 싶고, 검은색으로 염색하면 탈색하고 싶고, 탈색하면 검은색하고 싶고, 요즘 또 약간 염색을 하고 싶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 저 늦게, 그새 엄청 많이 들어와 주셨구나.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그리고 뭐, 곡 작업도 해보고, 네, 열심히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네, 좀 쉬기도 하고, 딱 저도, 원래 저는 뭐, 비슷하신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딱히 주말이 언제고 막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말에 하루 딱 쉬고, 일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좋은 것 같아. 나름 뭔가 규칙을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지내는 게 오히려 좋은 것 내가 너의 될 것이 될 수가 있니? 핑크 머리가 보고 싶다. 티아모 다이스키. 지민이 바보. 아직도 이 전설을 기억하시나요? 뭔지 모르는데요? 지민이 바보? 핑크 머리를 다시 할 의향이 있냐고요? 아, 근데 이게, 저도 진짜 다양하게 염색을 했잖아요. 아, 이제는 좀, 뭐, 핑크 머리, 초록색, 뭐, 빨간색, 이런 거 하기는 이제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네요. 하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막 땡기진 않는 것 같아요. 해도 그냥 적당히, 그냥 브라운이나 이런 거가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미안합니다. 검정머리가 천사 같아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꿈을 그렇게 꿉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거의 매일 꿈을 꾸거든요, 잠을 자면은. 네. 근데 그렇대요. 제가 또 영상을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루에 25개에서 30가지 꿈을 꾼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기억하는 거고, 꿈꾸면 푹 자는 게 아니야.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또밥 먹으면서 뭐 과학 이야기, 뇌과학 막 이런 거 보는데, 뭐 사람이 하루에 꿈꾸는 시간은 7시간 중에 1시간 반 정도다 뭐 이런 걸 봤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매일 꿈을 꿔요. 네, 그리고 다이나믹합니다 아주. 근데 오늘 제가 좀 늦게 잠이 들었었어요. 한 5시쯤 잠이 들었는데 1시간 만에 깬 거예요. 그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기억이 안 나. 근데 꿈을 확실하게 엄청 꾸다가 1시간 만에 깼는데 너무 1시간을 잘잔 거지. 그래서 6시부터 낮 12시까지 깨 있다가 또 1시간 반 정도 자고 그리고 닭가슴살 돌려먹고 회사로 나왔지. 그래서 솔직히 좀 졸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러 오려고 제가 한 4일, 5일 전에 얘기해서 약속 잡아서 오늘 온 건데, 근데 졸려요. 아,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은 너무 빨리 잠들까봐 또 걱정이네. 이게 패턴이 이럴 때 망가진다니까? 그래서 좀 참아야 돼요. 좀 참고 안 자다가 자야지. 너 혹시 N이야? 상상력이 높을수록 꿈을 다이나믹하게 꾼다. 근데 이게 뭐 S고 T고 N이고 별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마다 또 너무 다르니까 이게 또 그렇게 또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MBTI. 호비 만나러 갔어?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일을 조만간 좀 정리해야 될게좀 있어서 그것만 끝내고 호비 형 보러 한번 가려고요. 안 그래도 어제 생각했었는데 라이브 자주 와주라. 좀 자주 올수 있게 노력을 해볼게요. 네, 밥은 아직 못 먹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그냥 가서 먹을까? 여기서 시켜서 먹을까? 근데 가서 먹는 걸로 조금 기울고 있습니다. 윤기 형 뭐라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오빠가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공부 안 한다고 혼내달라고요? 이 혼난다고 또 되겠습니까? 네. 하고 싶을 때 편하게 하세요.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하는 것도 건강에 안 좋아요. 나는 네가 국과 빚 속에서 싸웠을 때네 부분을 알고 싶어. 아, 나 이거 봤어. 내가 정국이 그 라이브 한 거를 봤었는데. 맞나? 맞죠? 라이브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정국이가? 나 그거 봤어요. 아, 그때 나는 정확히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우리 정국이 그때 너무 사랑스러웠었는데. 저도 너무 어렵고, 자,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조금 편집이 들어가긴 해야 돼요, 이 얘기 이야기에. 그때 근데 무슨 일로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도 어린데 꼰대 같은 게좀 있었어요. 좀 심하게 지금보다 좀더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태형이랑 정국이랑 셋이서 좀 이야기를 좀 자주 할 때가 많았는데 뭐 우리가 형들한테 더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꼰대긴 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웃기죠. 저도 애고, 그런데 뭘 그렇게 잘한다고 제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할게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막 약간의 실랑이가 약간 생겨서, 막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제 박차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막 정국이한테 뭐라 하면서 막 사태질도 하고 막 뭐라 하고 그러고 나갔는데, 그 정국이도 기분이 상했어. 그때 분명히 그랬었는데, 제가 좀 말을 많이 심하게 하고, 연습실이었어요. 그때 연습실에 의자 이렇게 세개 두고 셋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말을 심하게 하고 이렇게 집까지, 이제 숙소까지 걸어서 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정국이한테 전화가 와서, 몇 번이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전화하지 마,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정국이가 막 울면서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게, 아, 그래, 그러면 너와 택시 타고 올수 있으면은 형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했는데, 정국이가 올 때쯤부터 비가 엄청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뭐 제가 그때 밖에서 한 시간 좀 넘게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숙소 옥상에 약간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막 얘기하고 막 형 잘못했어요 하는데, 저도 막아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막 얼싸안고 정국이 울고 막 그랬었죠. 근데 그러고 한 6시인가 7시에 우리 또 촬영하러 나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일어났을 때 정국이 눈이 엄청 부어 있어가지고 진짜 웃겼었는데. 아, 그때 그 정국이가 울고 나서 눈이 엄청 부어 있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고 놨어야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데 아깝네요. 아깝다. 그거 보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했을 텐데. 그때가 몇 년도지? 한 15년도, 4년도, 5년도 그럴 것 같은데, 저 21살이었던 것 같아요. 8년 전인 것 같아요. 8년 전. 어렸다, 어렸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이미 너무 이제 성숙해 있다고 취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불상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도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였고, 그 얘기를 되게 우리 멤버들끼리도 되게 오랫동안 몇 번씩 얘기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만두 사건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끼리의 사건이 몇 개씩 있어요. 뭐, 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멤버들끼리 만나면은 이게 생각이 되게 팍팍팍 잘 나요. 근데 얘기했던 걸또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는데, 같이 있으면 얘기 자주 하죠. 싸우는 게더 친해진 느낌? 아무래도 이제 뭐 싸우고 화해하면서 더 친해지고, 뭐안 했던 말들도 하고 돈독해지고, 그리고 점점 상대방의 성격을 알게 되고, 이제 뭐 최대한 이런 서로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들을 건들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이게 우리도
숙소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정국이가 라면 끓여줬어? 아직이네요, 아직. 엔젤 파트 2가 지금 나왔습니까? 엔젤, don't fly so close to me. 들어볼까? 계속 흔들렸구나. 미안해요. 삭발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봤습니다. 아, 좋네요. 파트 2 너무 좋습니다. 역시 같이 들으니 너무 좋아요. 한번더 들을까요? 파트 1도 또 들어보죠, 그러면. 파트 1. 원트? 아우, 잠을 못 자가지고.
아, 뭔가 이런 기회가 되게 많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기회 어떤 것 같아요. 아, 영화를 나 아직도 못 봤어요. 아, 영화 빨리 보러 가야지. 지금 하고 있나? 찾아봐야겠다, 지금.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윤기형 콘서트 잘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 윤기형 아, 맞아. 그 얘기를 해줘야겠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갔었잖아요. 와, 오, 정말 진짜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광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뭔가 관객석으로 가본 일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뷰할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이제 가수분들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해서 관객석에 간 거는 되게 오랜만이었는데, 아, 확실히 여러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진짜 이쁘고, 이게 넉넉히 이 전체적인 큰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좀 집중하면 한 명 한 명이 조금씩 보여요. 아예 저 반대까지는 보이진 않았지만, 근처에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윤경 공연에 젖어서, 춤추고 노래 따라 부르고 집중해서 보고 있는 눈을 봤는데 뭐랄까 어쨌든 형 공연이지만 나한테는 우리 형 공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게 막 벅차오르고 막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이제 윤경도 그날 막 물어보더라고요. 너도 어때? 좀 너도 공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뭐 좀 더 이게 끌어오르고 막 그랬어? 이랬는데 물론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되게 벅차고 저도 감동이었고 더군다나 형 무대가 너무 멋있고 이러니까 두 배로 즐기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이제 맨 마지막 곡을 못 보고 왔었어요.
그게 좀 속상했어가지고, 이번에 한국 오면은 또 열심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같은 뭔가 입장에서 옆에 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옆에 분들도 너무 귀여웠던 게 저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셨다가 윤경 노래 부르면 완전히 또 완전히 포커스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집중해서 노래 듣고 노래 부르고 하시는데 아 열정이 진짜 최고더라고요 최고. 아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입술 금붕어 같다고요? 드디어 생물이랑 이제 비교가 됐네요. 졸리냐고요? 아니요. 저 졸리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여러분, 저 괜찮아요.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만나야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도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틱톡 춤잘 추시네요. 언제 다시 하실 건가요? 글쎄요, 이거는 뭐 제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 부탁부탁하다 보니까 이제 한 거지. 저도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제가 지금 뭘안 하고 있는데 틱톡을 갑자기 할수 없잖아요. 지민아, 우리 아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우는데 끝날 때까지 보고 싶다. 아, 빨리 같이 가요, 지금. 네. 배가 고파서 우는데. 아, 이거 나중에 올라오잖아요, 어차피 영상을. 아, 애가 우는데 왜 이걸 봐요? 빨리 가요. 네, 식사합시다, 다들. 아, 오늘 뭐 먹지? 아, 오늘 진짜 뭐 먹지? 아, 힘들어, 너무. 먹는 거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사실, 이제 친구가 알려준 거기도 하지만, 식단을 하면은 솔직히 좀 편하긴 해요. 그냥 닭가슴살이랑 그냥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또 먹다 보면 먹기 싫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진 않은데 그냥 관리 차 그냥 건강 차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어봤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 뭐 먹어야 돼요? 빨리 추천해 주세요. 힘들어요. 저뭐 먹어요? 저 오늘 뭐 먹어요? 골라서 결정하고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닭가슴살 구워서 불닭볶음면? 그럼 닭가슴살 왜 먹는 거야? 그냥 치킨 먹으면 되잖아요. 안 돼. 그거는 아 오늘 라면 먹으면 안 돼. 라면은 안 돼. 다른 거. 다른 거. 내가 그 중에 하나 고를게요. 빨리 추천해주세요. 이거 결정을 하고 가고 싶어요. 딱 시키고 집 도착하는 게 짱이란 말이에요. 짬뽕. 아니, 오늘 면 아니야. 스키야키. 근데 저는, 아, 이것도 탕수육. 아, 탕수육은 또 이거 짬뽕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고탄수긴 한데
아, 맛있긴 하겠다. 아, 순댓국도 괜찮은데? 짜파게티. 여러분, 근데 봐봐요. 저도 제가 입술이 좀 두꺼운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였더라? 나의 별명? 입술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셨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미안해요. 뭐라 했었지? 내입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지? 불이 맞아, 불이. 맞아, 불이, 불이. 불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좀 오리까지였군요. 오리 되게 긴데. 네. 아무튼 이게 좀 두꺼워서 그런가 보이죠? 위에 입술만 하얘져. 밑에 입술은 괜찮아요. 근데 위에 입술만 하얘져요. 이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때 항상 위에 입술을 조금 색이 있는 립밤을 바르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고 올게요. 너무 빨개진 것 같은데. 아, 위에만 바른 거거든요? 네. 안 발라도 이뻐? 아니야. 저 입술색에 예민한 남자예요. 위에만 하얘요. 뭐, 금붕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붕어는 왜 기분 좋게 안 들리는데? 금붕어 뭐지? 아무튼 아 우리 자꾸 주제를 벗어나지 맙시다. 뭐 먹어요, 저? 제일 많은 추천을 먹을 거예요. 이게 족보야, 보쌈. 자, 보자. 일단 내가 적어볼게요. 아, 나 이거 좀 힘들어, 진짜. 내가 적을라 했는데. 근데 사실 두번 적었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번더 적은 거야. 근데 결국 추가된 거는 별표 하나. 아, 곱창 안 돼. 술 먹고 싶을 것 같아. 곱창 안 돼. 보쌈. 그리고 아, 일단은 짜장라면, 탕수육, 소고기. 아, 소고기. 허허. 오, 초밥, 초밥, 오. 족발보쌈 삼겹살 돼지. 몇 개를 먹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추천해 주신 거구나. 미안해요.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적고 있잖아. 다 적고 있어요, 여기. 왜 나를 의심해? 다 적고 있습니다. 하, 치킨 삼겹살 그거 어떡하지? 닭한 마리.
와, 아주 좋아요. 지금 추천 좋아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사실 이틀 연속 먹었거든요. 아, 안 돼. 술안 돼. 술 먹으면 안 돼요. 술은 안 되고, 내가 해준 집밥. 된장찌개 한식도 괜찮긴 하다. 아, 근데 이제 그저께 어머니가 김치를 해줘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엄마한테 얘기 안한 거긴 한데 진짜 맛있는데 내가 밖에 꺼내놓고 잔거 같아요.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아삭아삭한 배추김치였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물렁물렁한 미안합니다, 어머니. 이걸 안 보시겠지만. 그걸 감시비첩으로 해준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먹진 않아서. 걍밥에 밥 물말아 먹으라. 그게 낫긴 해. 사실이야. 그냥 물어본 거예요. 돈가스 오랜만에. 와, 돈가스 안 먹은 지 진짜 오래겠다. 오케이, 대충 요 정도 됐고 내가 나중에 집 가가지고 내가 뭘 먹었는지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요. 사진 잘못 찍지만 내일 바쁘니? 내일 일 있죠? 아미스 러브레터 들어보았나? 아미스 러브레터 뭐예요? 이 치면 나오는 거야? 이틀 전에 올라온 게 있네. 이거요? 들어보자. 뭐야? 이게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건가? 목소리가 다 다르네? 우리한테 만들어준 거니까 이거? 맞네. 노래 좋은데? 노래가 너무 좋은데? 와! 아, 이렇게 노래 다 해서 보내주신 건가?
와, 뭐야, 이거 14mm 올려준 거였네? 야, 여러분, 뭐야. 너 감동이잖아. 노래가 진짜 좋은데요? 그거 같아. 그, 겨울왕국 노래 같아. 아, 내 것도 올라왔어. 여러분들, 감동입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남준이 형 오는 걸로 시작한 게 너무 웃겨. 보니까 목소리가 꽤 많이 다를 건데. 아, 너무 예쁜 선물을 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디디디디디디. 여러분들 이거 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아미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노래 같은데? 러브레터라고? 아미스 Song for BTS Love Letter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곡으로도 선물을 해주시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다. 방탄소년단은 팬들에게 노래 선물을 받는 팀이네. 아, 새롭네요. 와우. 이례적인 팀 아이가? 아, 나는 건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우리가 할게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노래 듣고 나니까 갑자기 또 약간 가야 될것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분위기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겁니까? 저갈 생각이 아주 없었는데요? 전혀. 저 아직 졸리지 않아요. 저 아직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곡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감동을. 밤새 얘기하자고요? 안 돼요. 이게 밤새는 거를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일찍 자고 싶어요. 아니, 제가 패턴이 한 4주 전쯤은 좋았거든요. 한 3주 동안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얘기를 못 드렸었겠구나. 12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4시간 공복을 하고 12시에 밥을 먹은 다음 약간 식히고 2시 반에서 3시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5시부터 일하고 저녁에 또 영어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침 패턴이 뭐 이렇죠. 여행도 가자고요? 문신을 해도 되냐고요? 저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를 대답하면 안될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귀엽게 생겼어. 감사합니다. 저녁 먹었어? 안 먹었어요. 라이브 끝나면 뭐예요? 아까 그
추천받은 음식 중에 하나를 시켜서 꼭 먹고 씻을 거예요. 전 지금 씻을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배가 고파요. 그래서 가면은 옷을 벗고 소파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밥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단지 물만 떠서 누워 있을 거예요. 나의 가장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곳입니다. 중국집 돈가스는 일찍 배달이 끝나 괜찮아요. 있는 거 먹으면 되지 뭐. 빨리 가서 씻고 쉬세요. 여러분들 약간 이거 좀 다른 반응인데 그동안이랑 그동안에는 어찌됐든 안 된다 이랬으면서 오늘은 왜 가서 푹 쉬라고 그래요? 되게 그러니까 가기 싫네. 왜 그러시는 거죠? 지금 되게 앞이 잘 보이는데 왜 카메라에서는 제가 눈이 일자가 되어 있죠? 마시마로 아세요, 여러분들? 마시마로? 똑같이 그 소리 들을 때까지 들고 있었다. 아, 오늘 버틸 수 있나 나? 왜냐면 지금 자면 또 새벽 6시 막 새벽 4시 이럴 때 깨가지고 또 하루 종일 깨 있다가 일 가기 직전에 이제 졸리다. 꼭 그렇다. 일 나오기 직전, 운동하기 직전 졸려. 생머리 할까 웨이브 할까? 생머리 하세요. 아, 여기 또 이제 또 하얘질라 그러죠. 왜 이러는 거야? 나에게. 최근에 보고 좋았다고 느끼는 능면도 괜찮은 영화가 있다면? 없어요. 못 봤어요. 요즘에 영화 본게 없어요. 시세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다음 앨범 언제 나오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바쁜가 보네. 뭐 괜찮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넌 싫어해. 여러분들 글 쓰고 있는 걸 이렇게 아 보고만 있는 것도 재밌네. 재밌는데요?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여러분들 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저 지금 가면 갈수록 얼굴이 부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햄버거 일단 햄버거도 괜찮으니까 적어야지. 햄버거도 맛있겠다. TMI요? TMI 이 고무줄은요, 저 카드사에서 온 택배에 묶여있던 고무줄이에요. 근데 손이 좀 컸으면 좋겠어, 손이. 손이 왜 이렇게 작을까? 작은 거 좋다고요? 생일입니까? 생일 축하해. 숨좀 보여달라고요? 안 돼요. 태형이랑 만두 싸움 했던 사연도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왜냐면은 태형이랑 저랑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락받아야 돼요. 네.
이건 저만 풀 수는 없어요. 같이 풀어야 되는데 정국이 얘기처럼 어느 정도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들려줄 수 없어요. 합의하고 얘기해줄게. 수능 수업 안 하면 혼날 텐데 라이브도 못 보고 놓쳤어요. 미안하지만 네가 더 중요해.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지만 할 거는 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보통 이제 할거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겼지만 이건 이거고 할 거는 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에게 많은 책임을 주지 마셔요. 눈싸움 대결해요. 뭔지 모른다. 다음엔 아예 누워서 방송을 할까봐.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주머니에 들어가게 된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네. 이거 생방 최초 아닙니까? 주머니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탈출하기. 생방 최초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들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거기 안에 가십니까? 괜찮습니까? 예. 어때요, 그 주머니 속은? 진짜 제 주머니 넣었었거든요. 이대로 주머니 행 어떠십니까, 근데?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잠좀 깨야겠다. 아늑합니다. 개꿀 꿀잼? 귀여워. 반응 좋은데? 개꿀 꿀잼이에요? 이대로 주머니에 들어가서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늑하십니까? 편하십니까? 얼른 집 가자 준비됐어? 근데 집까지 700만 명 좀. 너무 많다. 아니, 전 여기서 밥만 초대할 수 있어서 미안합니다. 너무 많아서 한 번에 가게는 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네. 700만 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시 넣어 주십시오. 그래, 냅다 들어가. 다시 넣어 주십시오. 누구야? 다시 넣어 주십시오. 너무 웃기네. 다시 넣어 주십시오. 아, 너무 웃기네. 진짜로.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막다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약간 730만 분이었는데 다 나가라 했고 저는 이제
700만 명은 좀 그렇다니까 왜더 보시는 분 숫자가 올라갔죠? 740만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 집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베스트 포켓이라고요? 아, 잠 조금 깼다. 오, 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어야 이게 졸리지가 않네. 가위바위보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 740만 손인데 제가 하나로 어떻게 이겨요? 불좀 켜줘. 이 주머니 안이 너무 작아서 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요에서 이긴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요? 아, 언제 끝나냐고요? 지금 가요 봐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웃기네. 아늑합니다. 다시 넣어주십시오.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자기 전까지는. 근데 저 갈래요. 저 너무 배고프고 졸려요. 갈래요. 왜 자꾸 시청자 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갈 건데.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 적어줘야지 집에 같이 가는 거라 그랬는데 더 늘어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합니다. 재밌었고요.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갈래요. 미안합니다. 아, 진짜 나더 있고 싶은데 가보고도 싶다. 재밌었고요. 이게 말로만 자꾸 자주 온다고 하고 자주 안 오면 이게 또 버릇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일단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집에 가서 그밥뭐 시켜 먹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흩어지세요. 이제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으신 분들 하고 있다가 좀 이따가 제가 사진 올려드릴게요. 오늘 재밌었고요. 아, 재밌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재밌긴 하다. 뭐 별거 아무것도 없는데 한 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네. 재밌네. 갈게요. 저도 행복하고요. 그냥 갈래요. 너무 힘드네요. 배고파요. 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하루를 되게 잘 마무리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식사 꼭 챙겨 하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탄소년단에게 노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잊지 못할 선물이 됐습니다. 그럼 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